국민적 영웅이 하루아침에 폭행범으로 전락한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.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. 네, 김주환 기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, 미국의 대도시 지하철 모습 보고 계시죠? 여기서 지금 방금 보시는 저 모습은요. 예. 술 취한 듯한 어느 남자를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사복 경찰이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. 바로 끌어내죠. 예,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목숨을 구제해줬다 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저것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. 뭡니까 그게?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약간 좀 저항을 하고 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. 그러다 보니까 폭행을 했답니다. 저 장면이 바로 폭행 상황, 아주 상엄한 상황이죠. 예.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지금 폭행을 막 하고 있죠, 얼굴을.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요. 저 뭡니까? 예. 저거를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. 저 경찰치. 장면은 없었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을 구제한 아주 국민적 영웅, 그런 경찰이다, 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런 장면까지 공개가 되면서 왜 부분적인 사실만 공개하느냐 해서 뒤늦게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해가 좀 됐습니다. 영웅이 폭행범이로 전락한 이 미국 얘기까지 해봤고요.